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해요. 야, 사람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야, 사람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생겼다. 여기에 동의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원숭이가 51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원숭이가 지금까지 뭐 털이 빠지고 꽁지가 떨어지고 얼굴에 털이 빠지고 일어서서 지금 원숭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는 진화를 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원숭이는 백년전도 원숭이, 천년전도 원숭이, 원숭이는 언제나 원숭이야. 혹시 사람이 사람같이 못 살아서 원숭이가 됐다 해도 아무도 고지 안 들어. 왜?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가 돼? 응? 원숭이는 인격이 없는 육체만 가진 동물적 존재 짐승이고 사람은 인격 있는 지정의 아주 생각할 수 있고 지식으로 배울 수 있고 결정할 의지가 있고 또 울고 웃을 수 있는 감성이 있는데 돼지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소 보셨어요? 없어요. 원숭이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만 가진 특별한 인격입니다.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 뒤에 답이 없어요. 응? 이 과학의 끝을 찾아가 보면 모른다. 답이 그거예요. 답이 모른다. 저도 철학 공부도 해보고 과학 공부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모른다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자, 첫 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 날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만들고 넷째 날 해달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제일 늦게 만들었어요. 왜? 늦게 만든 까닭은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만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보세요. 공기를 마시게 만들었어요.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살도록 만들었어요. 물을 먹어야 만들도록 만들었어요. 씹는 양식을 먹어야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흙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럼 사람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창세기 7장 8절에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서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흙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사는 영이 되더라. 이건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야. 영적인 존재. 우리가 잠을 잘 때 보면 나는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존재와 같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와 같이 내가 목숨이 끝나면 또 하나의 영적인 세계, 바로 흙이라는 세계는 목숨 끝날 때 사라지만 요 아담의 세계,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신은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한 100년 미만 살다 사라지는 육신이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흙으로 만든 육신은 왜 있느냐? 영원히 사는 진짜다. 자, 내가 옷을 왜 입습니까? 몸을 위해서 입지요. 옷은 벗어도 몸이 있듯이 우리 육체는 벗어도 내 속에 영혼은 있는 거. 다 꿈속에서 봤잖아.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어? 근데 사람이 죽으면 세상 떴다 어디로 떴어?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 육체는 흙에서 왔더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오.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돌아가지. 알아야 돌아가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요렇게 만들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근데 남자 혼자 이 모든 만물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사람에게 주었는데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대요.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배필을 만들리라 했는데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남자가 깊이 잠든 사이에 남자의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여자라 칭하니라.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관여하면 남자를 찾아서 가잖아요. 또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이게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부모 자기 것인지 금방 한다. 금방 읽어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자를 만든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여자 소리가 너무 커도 남자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이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죄라고 해요. 남자들은 크게 좀 대답 좀 해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저기 있으면 아, 옛날에 그 어른들은 저기 우리 집사람이 있어. 저기 우리 옆편네 있어 그래요. 왜 옆편네냐? 갈비 옆에서 나와서 옆편네고. 안사람이라는 말은 몸 안에서 나와서 안사람이라고. 자기 부인 보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집에서 놀고 살림을 하고 여자가 밖에서 손 벌어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한 책이 지구상에 어느 어디가 있어요?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라놓지 않고 창세기 20장 25절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제 갈비와 살이 만났을 때 누가 일을 나눕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혼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 살과 뼈를 내던지고 자기 살과 뼈의 주위를 내던지고 갈라집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막 읽어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남자는 어디서 여자는 어디서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냥 우리 결혼을 하면 그냥 예정이 맞추고 신랑 입장에서 떳떳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앞에 한 몸을 이루고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맞아요 틀려요? 지구의 인생의 삶이 맞아요 틀려요? 이걸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7장 28절에 뭐라고 하냐? 둘이 합했으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은 동물적 존재와 같이 짐승처럼 성적 욕구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많이 나서 많이 번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1.3인가 1.3인가 5인가 그렇게밖에 안 난다는데 참 불행한 일이에요. 전 세계 학자들이 앞으로 지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왜? 인구가 없어서. 없어서 사라진대요. 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기를 안 납니다. 네. 근데 애기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 여러분 그래서 자손이 많은 것이 얼마나 복이냐,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요. 근데 사람들은 애들 낳아서 키우려면 힘든다. 여러분 힘든 재미가 얼마나 대단한데 극한 이기주의에 자기 개인주의에 휘말려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번성하지 못하니까 요새는 하나씩만 애들을 낳으니까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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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서 요놈이 성장한다며 저만 알지 저만 알아 부모가 절 낳아서 키운 거 아무것도 모르지 저만 알아 나만을 위해서 살아줘야 맞다 그 말이야 맞다 그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막내한테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는데 지금은 다 막내인데 뭐 하나라 이 정도로 철딱성이 없이 살아서 모든 사람들 민폐를 끼쳐가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고 공예가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도 그건 개인주의 인권이니까 괜찮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인권인가 괜찮다. 이 세상의 법이요. 이 세상의 법. 근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인간이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창조라 그렇게 만들었어. 여기까지 성경이 맞죠? 어느 책에 이런 얘기가 있나 이 말이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땀 흘러야 먹고 산다, 노동의 대가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하라 그랬어. 일하기 신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일 안 하고 어떻게 돈 좀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불법이야 불법. 불법 읽어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야,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그 말이야. 땀 흘러야. 이게 여러분, 나도 농사 이렇게 지어봤는데 얼마나 잡초가 많이 나는지 뽑으면 또 나오고 뽑으면 또 나오고. 근데 신기하게 곡식은 뽑으면 끝나. 다시 나지 않요. 근데 이 잡초는 누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나. 땀 흘러야 필정은 먹고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수구 안고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구 안고 이렇게 먹고 살아. 먹고 살면 끝나냐? 아니요. 이 뒤에 10편, 90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소구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뒤돌아봐. 나는 행복했다 할 사람 있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응? 자,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잖아.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러고 노력하냐 물으면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아니 너는 그렇게 소견빼기가 없냐? 왜? 아니 먹고 사는 사람 봤으면 얘기 한번 해볼래? 다 먹고 죽었어요. 다 먹고 죽었어. 세종대왕도 먹고 죽고, 광개토대왕도 먹고 죽고, 을지문덕장도 먹고 죽고, 다 먹고 죽었어.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근데 사람들은 먹으면 사는 줄 아냐? 이 지구상의 최고의 고동 타기꾼이 밥그릇이요. 먹으면 산다.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아름 이리 와봐. 예. 얘하고 나하고 밥 누가 많이 먹었어요? 밥 누가 많이 먹어? 과일도 내가 많이 먹고, 밥도 내가 많이 먹고, 짜장면도 내가 많이 먹고, 라면도 내가 많이 먹고. 예. 누가 많이 먹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근데 누가 이 지구상에서 먼저 사라지겠어요? 말해보세요. 누가 사라지겠나? 먹고 산다면서. 다 같이 따라서 먹을수록 죽는다. 아까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말했죠? 말했죠? 이 성경이 거짓말이냐 그 말이오. 거짓말이냐, 거짓말이냐. 얘가 엊그제만 해도 조그마한 학생이었는데 벌써 커서 이렇게. 이게 뭐냐? 지금은 굉장히 청년이고 결혼하고, 아 지금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계속 아침 먹고 죽어가고, 점심 먹고 죽어가고, 저녁 먹고 죽어가고, 1년 먹고 죽어가고, 10년 먹고 죽어가고. 인간은 죽기 위해서 먹는 것 같잖니. 거짓말이오? 진리요. 성경에 써 있어.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진리를 말하는 거 보셨어요? 어느 시대나 인생이 태어난 일에 똑같지 않냐 이 말이오. 똑같아. 그렇잖아요. 응?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분이다 그랬어. 그 다음에 창세기장 19절에 그나마 오래 살고 싶은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흙으로 안 돌아갈 사람 있어요? 안 죽을 사람. 자, 육체는 흙으로 하지, 흙으로 돌아가. 돌아가면 영혼은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로 가야지. 평생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겼고, 사회에서도 어겼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만든 물을 먹고, 하나님이 만든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살면서, 만약에 태양 에너지가
1억 5천만 체로라는 먼 곳에서 6천도의 그 표면열을 가지고 우리에게 쏟아붓는 에너지가 만약에 3분만 쓰다 보면 싹 다 앉아서 얼음 과자가 되었지. 얼음 과자. 응? 무섭지 진짜. 근데 한 번도 태양 에너지는 멈추지 않아. 단 한 번도 지구의 자전은 멈추지 않아. 공전은 멈추지 않아. 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예, 사계절을 통해서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감사할 줄 몰라. 고마울 줄 몰라.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 죄값으로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죄지면 죄인들이 가는 곳이 감옥인데 여기 천왕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도소가 있어요. 제일 좋다고 암만 좋아도 교도소예요. 암만 좋아도 감옥이라니까. 거기 헌법을 어긴 사람들이 들어요. 우리도 여기 판사들이 있죠. 부장판사들 이 안에 여기 다 앉아서 앉았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판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법을 보고 법대로 판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응?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는 경중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체가 돼요. 자, 불효가 뭐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수구를 모르는 게 불효예요.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했지. 근데 요새 불효를 죄로 여깁니까? 죄로 안 여겨도 하나님은 가정의 법칙 속에서 너를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 응? 요새 자식과 부모 계산법이 다르잖아. 자식은 부모에게 요만큼 해놓고 엄마 내가 그거 했잖아? 해드렸잖아? 아버지 내가 얼굴 터서 해드렸잖아? 지가 한 걸 막 대단하게 자랑합니다. 근데 부모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며 자기 인생의 피땀을 다 쏟아 가르치고 다 쏟아서 소비하고 다 쏟아서 투자했어도 나는 너에게 이렇게 투자했다는 말을 안 해. 바로 네가 잘해줘서 고맙지. 효도해서 고맙지. 부모는 그러지. 자기가 한 걸 자식에게 계산하잖아. 자식은 부모에게 한 걸 다 계산하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냐고. 그게 자식이 얼마나 철딱성이 없어. 그게 스무 살이야. 얼마나 철딱성이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한 건 계산 않고 내가 부모에게 한 것만 계산해요. 그래서 부모는 그걸 그냥 계산 안 해도 맞아. 니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효준지가 내가 기쁘고 좋지 감사하지.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위로받아가 뭐 살아. 자기가 쏟아부은 건 말하지 않아. 부모의 인생은 자식에게 쏟아붓는 인생이요. 근데 그 자식이 자기 인생을 쏟아부어가면서 그토록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부모 심정을 전혀 모르지. 덤비기 나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해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은 다 해달라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이런 것도 안 해주는 거야. 아, 네가 어찌 부모 보고 해달라고 그래. 네가 잘났는데. 응? 그러고 들어붙어서 살면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집 짓고 살아야지 지금. 이게 택도 없는 소리를 조만하고 건방지게 하고 있다 그 말이오. 왜? 무지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아주 전인격 무식이라. 전인격 무식. 전인격 무식. 인격적으로 무시야. 인격적으로 무식. 무식하다. 무식하다 그 말이오. 나도 무식한 사람이지만. 자,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 흙으로 안 돌아갈 사람 있나? 10살 먼 사람은 10년 가고 있고 30 먹은 사람은 30년을 가고 있고 50살은 50년 가고 있고 70살은 70년 가고 있고 나도 이제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 몇 년 전부터 철저히 하고 있어. 왜? 우리 잘 가야 돼. 죄값으로 지옥 가면 안 돼. 부모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냐? 모르지. 지금 하나님 만든 공기 마시고 있잖아. 하나님 만든 물 먹고 있잖아.
하나님만 흙을 받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부모 은혜로 살고 있잖아. 근데도 몰라. 몰라.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도대체. 어? 죄송합니다. 사람은 A 플러스 B만 알아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알아야 되고 부모식과 부모자식 관계를 알아야 되고 사회 속에 있어야 되는데 굳이 예수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지가 잘난 줄 알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모르는 사람 하나도 안 답답하다니까. 자, 죽은 사람 무덤에 묻어도 답답하다고 소리 들은 거 봤어? 몰라. 왜? 감각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 지식적 감각이 없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답답한 게 없어. 어떻게 웃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성경대로 되니까 진리여 진리 아니여? 아 진리여. 그럼 언제부터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똑같이 번복되어오는 거야.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럼 죽은 후에 무슨 심판이 있나? 내 언행심사의 심판이 있어. 그럼 참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보자. 읽어봐. 이건 여러분이 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받을 심판입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읽어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뭐라고 했느냐?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은 성경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요. 이 법을 천지 창조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으라고 가정의 법, 사회의 법, 모든 법을 다 믿음의 법 다 만들었어. 이 법입니다. 이 법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언행심사를 전부 또 기록한 책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해가 안 가지. 그러나 저게 저 칠판에 쓴 것이 맞다면 이 성경도 맞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자, 이해가 안 가지. 이 법대로 이게 견줘봐서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내가 산 법이 틀리면 바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새세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내가 언행심사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며 감시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 것인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오. 그 목적이 상실될 때는 그거 다 써먹었어.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 종. 네, 종. 근데 이게 소리가 나서 써먹어요. 소리가 안 나면 어떠냐? 내비려버리죠. 내비려버려. 소리가 안 난다는 죄값도 내비려버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준 거예요. 이 법은 괴롭히려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영혼이 망하지 말고 육체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괴롭히려고 자식에게 이 소리 저 소리 하는가? 절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오. 그를 그 사람이 복되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오. 이제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럼 오늘까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산 죄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겠냐 판단해봐. 성경대로 못 살았으니 성경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을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요. 응?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도를 닦기 위해서, 수양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차분히 법적인 처벌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럼 여기 있는 제가, 예, 사회에서 제가 장사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다 내던지고 제가 목회 시작했어요. 그냥 장사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예, 우리 시대에 무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역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무역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알고 다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잖아요. 뭐 어떤 것은 수입해서 팔면 돈이 어느 정도 남고 어떤 것은 우리나라 물건을 팔면 얼마 남고 예를 들어서 대만 물건을 저 멕시코 다 팔면 어느 정도 남고 돈이 환히 보여. 돈이 환히 보여. 돈이. 그런데 왜 다 내던지고 목회했을까? 단 하나도 경제적으로 내가 움켜쥐지 않고 우리 집에서 나와 집사람과 우리 아이도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딱 밥상 놓고 개척예배 드린 때가 1986년도 1월 5일날 주일날 지금부터 32년 전이다 이 말이오. 근데 그때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목회한 목적이 뭐냐? 야, 저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저 사람도 지옥 가고 저 사람도 지옥 가니 내가 예수 믿어 믿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장사를 그만두고 내가 목회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숫자를 줄여보자. 너무 아름다운 마음 아니요? 너무 이쁜 마음 아니요? 내가 봐도 내가 이쁜 마음이요. 이쁜 마음. 응? 지금 제가 목회해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내가 제일 거지요. 왜 거지냐? 난 사교세방 하나 집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서 생활비라고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지금까지. 이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떤 할머니는 지나가면 목사님 잠깐 서 계셔. 그러면 막 치마 속에서 손 꺼내요. 막 이 노란 종이로 꽁꽁 묶은 돈 3천 원을 주면서 짜장면 한 그릇 사다 주시라고. 눈물겹지 진짜. 눈물겹지.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 담임 목사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다 한다니까. 응? 성도들이 만 원 주면 만 원 쓰고 5천 주면 5천 원 쓰고 없으면 말고. 옷도 판나 하나 가지고 그냥 그 철 입고 그냥 그러고 살아. 신발도 하나 가지고 그 철 신고 그러고 살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설교 안 할 때는 반드시 옷에 끼느라고 쫙 걸어놓고 작업봉 딱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다 보고 가난하다고 없다고 흉보겠어. 흉봐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나는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부자라 이 말이야. 부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야, 한 부자가 있어. 부자가 있었대. 부자. 그가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아주 재밌게 살았대. 재밌게 살았대.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혼대를 앓는 자가 있는데 이 혼대가 얼마나 가려운지 긁어서 피구름이 더덕더덕 난데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혼대를 핥더라. 불쌍하잖아. 부잣집 대문에서 부자가 씹어봤던 탕에 씹어봤던 것들을 내던지면 개와 함께 종답게 나눠먹고 살았어.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몰라. 알대 율법적으로 알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야? 만드신 분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 만들어 쓰면. 맞아요? 들려요? 근데 우리가 만드신 분 마음대로 못 산 것이 이게 죄라 이 말이오. 죄. 그러니까 천국은 둘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이라는 부고 가운데 들어갔대.
그리고 이 고지 나사로는 낙원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가서 너무 행복하대. 이 사람은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 이 말이오. 법대로 살았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낙원의 지옥에서 막 불꽃 가운데서 눈을 들어보니까 이 천국에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너무 행복하게 했어. 목사님이 포항제철을 한번 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가. 나도 지옥을 알거든요. 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번 알기 위해서 포항제철 산업부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포항제철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이, 저 회사를 목사님 오신 영광이죠. 무슨 일로 오십니까? 영광이 아니라 잠깐 들릴 일이 있으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계시지 오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내려서 자동차를 타고 포항지철 탔어요. 이 샘물이 끓는 데를 한번 가보자고. 아니, 그걸 무드로 불러가십니까? 아니, 샘물이 끓는 거 보려고 그런다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갔더니, 목사님, 여기 쳐다보세요. 요만한 구멍이 있는 쳐다보니까 뽀글뽀글 끓는데, 이게 빨간하게 끓는데, 샘물인지 그냥 물인지를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봐서는 내가 양이 안 차니까, 이 껍데기 덮은 뚜껑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이거 한번 들으려면 기록해야 되고, 이거 들으려면 또 뭐, 이 들을 만한 이유가, 내가 본다겠으니 그게 이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기중기를 쫙 드는데, 막 뽀글뽀글뽀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몇 도입니까? 1300도에서 1500도가 나가요. 근데 뛰어들으면 뿅 따고 국물 두꺼워서 쇠가 녹아서 그리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제일 뜨거운 곳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더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어딘데 고가요? 용광로입니다. 거기든 가시죠?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는 산업 비밀이기 때문에 산업 스파이들이 올까봐 못 가기. 내가 산업 스파입니까, 목사가? 응? 내게 무슨 그 가서 비밀이 있겠어요? 한번 가보십시다. 갔더니, 거기는 불이 안 보여. 그냥 안개, 이 아지랑이처럼 깜막. 깜막깜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불이 안 보이네. 그랬더니 지금 이게 불이 깜막 이게 아지랑이 저놈들이 그게 불이야. 그럼 여기는 몇 도나 나고 그랬더니 2500도가 나간대. 2500도인데 제가 들어가면 그냥 물이 돼버려. 그냥 물이 돼서 흘러가 버린다니까. 그런데 지옥은 이보다 인간의 수단으로 뜨겁게 한 것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 전능하신 분이 뜨겁게 한 것은 얼마나 뜨겁겠는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잘 살고 행복했는데,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 날이 미치겠습니다. 못 견디는데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끄집어 내주세요는 할 수 없어. 가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가 창조자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로 당연히 지옥 와야 된다는 것을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 가서 다. 그러니까 물 좀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손을 개주세요.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응? 잘 먹고 잘 살았지. 네 의지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인생은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 맘대로 사는 거야. 사는 거야. 거절당해. 그게 또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 아버지요, 세상에 내 형제가 다섯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그 내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를 살려서 내려보내서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만은 이 고통 속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애절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듣지 않아. 듣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거기는 선지자도 있어. 그리고 이 말을 전해주는 자도 있어. 그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오늘 여러분 참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잘 들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사람의 종자로 태어나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수단으로 오신 분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느냐? 우리 죄값은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한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사망은 죽는 것만이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이게 사망인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루가 천년보다 지나가기가 힘들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는 제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모르겠어. 누군가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더 믿게 해서 이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은 가지 말게 해야 된다.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 등이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에 토구에도 11월 14일부터 이제 20일까지 집회하는데 50만 명이 모이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나라가 들뚝거리면서 전 방송이 전부 다 온 나라에 도배하면서 10개국 이상이 모이면서 그런 역사 그런 데는 한두 번 집회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가느냐 너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 손에 잡히지 않아 그리고 귀에 들리지 않아 비물질이요 무용성이요 존재요 인격이요 창조자요 우리의 심판주라 이 말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온 것은 예 우리가 천만 원 믿지만 천만 원 갚아야 되잖아.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십자가는 누가 달려 죽는 것이냐? 그 시대에 죄인 중에 죄인, 죄수, 죄의 수석 합격자들만 매달려 주고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 하면 그 가문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길바닥에서 팔가 먹고 시루나게 하나 걸치지 않고 아주 양손과 새못이 벗겨서 신음과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 이 죄. 그때는 태워 죽이는, 불에 태워 죽이는 사형, 목을 이게 매주는 교수형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형 매로 쳐 죽이는 태형 이런 형들이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을 가장 행악자로 취급하고 죽였다. 근데 누가 예수를 4대 성인이래 이렇게 죽었는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까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신실하게 고백 한마디만 딱 하면 오늘까지 죄가 무효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지옥의 신세가 끝나버리는데 평생에 요것 할 수 없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지옥 가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 죽어설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 위에 죽어주신 주님 내 죄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내가 대신 지옥 갈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할 테니 너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해결할 테니 지옥 가지 마 그리고 대신 죽어서 죄값을 갚았어요 아까도 말했잖아 천만 원 빚지면 천만 원 갚아준 빚쟁이에 세워야듯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갚아주는데 이거
교회에 댕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분명히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고맙겠어요? 고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사실을 몰라 지옥 가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교회가 크니까 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커, 내가 이 교회가 이만큼 크니 큰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야, 이 과시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과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부지런히 전 세계를 다니고 부지런히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지옥 가서는 1초도 못 견딘다. 그런데 영원히 견뎌야 된다. 이걸 막아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쉽잖아. 나는 교회에 댕겨.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오.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오. 예수가 날 위해서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값을 갚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나는 그런 죄인이니 용서하소서. 그거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리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다뇨.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손 드려요. 알았어요? 무도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필요가 있어?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아,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졌어? 왜 크게 줘?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가가디 안 가. 제가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뭐 저 제주도서도 오고 뭐 부산서도 오고 대구서도 오고 울산서도 오고 저 경상도 못해 끝도 없어. 그 전국에서 다 와.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와서 주일 예배드리고 주일날 가는 사람 있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천국 가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마지막 죽어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 천국 지옥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부 다 이 명찰 받으신 분. 자, 나는 지옥 가기 싫고 나는 천국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다. 한번 본적 한번 들어보세요. 본적 한번 들어보세요. 예, 본적. 예, 이런 분들은 빨리 등록하되 지금 기록해요. 그 앞에 다 기록해요. 기록해요. 이제 설교 끝났어요. 이제 빨리 등록해요. 기록해요. 예.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헛되이 죽음이 되지 않도록 나는 그를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을 왜 버릴까? 여러분 진실하게 전하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 죄값을 갚아주려고. 이 사실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오기를 안 믿고 지옥 가려고 하십니까? 난 종교가 다르다. 어떤 종교도 나 위해서 죽어준 자는 아무도 없고 예수만이 나 위해서 죽었어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오. 어떤 종교도 이제 천지창조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심판까지 다룬 종교는 아무도 없다. 실제 다루고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오.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자는 거예요. 자, 이제 조용히 눈 감고 조용히 눈 감고 내 얘기처럼 진실하게 따라서 세요. 우리 교인들도 전부 다 자기가 고백인 것처럼 큰 소리로 따라서야 춤으로 온 사람이 따라서 해요. 크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르는, 왜 창조했나를 모르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한 것을 모르는, 하나님의 소용대로 쓰려고 창조한 것을 모르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 죄값으로
반드시 지옥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법을 주었으나 우리의 삶의 교과서를 주었으나 성경 전체를 모릅니다. 교과서를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가를 모릅니다. 지금부터 알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사오니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지옥 갈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 위에 죽어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댕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지옥 못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